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서양인들이 동양인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체구가 작고 왜소하고 자신들과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 여전히 주요 스포츠 경기에서도 관중들이 자신들과 동양인들을 향해 비아냥거리는 상황을 우리는 눈으로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비단 서양인들만 이런 것도 아닙니다. 같은 아시아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동양인들조차도 서로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면서 상대를 깔보곤 합니다. 그런 경향은 특히 중국인들에게서 나타나곤 하는데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한국, 일본에게 절대 어떤 것도 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마치 강박처럼 말이죠. 뿐만 아니라 마치 중원의 문화가 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끼쳤고 모두가 자신들의 역사인 것처럼 역사를 왜곡하는 실태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치, 한복, 태권도, 삼계탕 같은 한국 문화가 자신들의 문화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처럼 중국인들은 항상 자신들의 만물의 근원,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무조건 자신들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서양은 몰라도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자신들의 체구가 가장 우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상대를 믿게 만드는 게 아니라 뻔히 보이는 통계가 있고 해외여행만 다녀도 눈으로 모두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말도 안 되는 억지 및 생대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동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인들의 체구가 중국, 일본에 비해 월등히 크고 우람하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얼마 전 파이낸셜 타임즈와 BBC가 공동으로 흥미로운 조사를 한 적도 있는데요. 각 나라별 남녀 평균 신장을 측정한 것인데 이와 더불어 지난 100년간 평균 신장이 얼마만큼 커졌냐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이 조사에서 놀랍게도 우리 한국이 지난 100년 동안 여성 평균 키가 가장 커진 나라로 뽑혔습니다. 한국 여성의 키는 지난 100년간 20cm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인들의 성인 평균 키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조사한 의학기관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명백한 건 동아시아에서 한국인들의 평균 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남성의 평균 키는 173.5cm, 여성의 키는 160.9cm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중국의 남성 평균 키는 171.8cm이며 여성의 키는 159.7cm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중국 남성의 평균 키는 한국 남성의 평균 키보다 1.8cm가 작으며 여성의 경우는 1.2cm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담으로 일본 남성의 평균 키는 171.6cm이며 여성의 평균 키는 158.5cm로 한국인들은 물론이고 중국인들의 평균 키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백한 통계 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황당한 이야기를 해 화제를 낳았고 그렇게 생떼를 부리다 현재 해외 네티즌들에게 문매를 맡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그건 바로 한 조사기관에서 중국인의 평균 신장이 한국인을 뛰어넘었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의학 전문 저널 란셋은 중국 남성의 평균 키가 9cm 증가해 전 세계 증가율 1위를 차지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기간 중국 여성들의 평균 키 역시 6cm가 증가해 전 세계 증가율 3위를 차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조사를 진행한 영국 임피리언 칼리지 런던 연구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중국인의 평균 키는 19세 남성이 175.7cm, 여성이 163.5cm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동일 시기 한국인의 평균 신장은 19세 남성이 175.5cm, 여성이 163.2cm로 남녀 모두 중국에 뒤처진 수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상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것은 거짓이죠. 그러나 이를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라는 정부기관이 발표를 해버린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다 보니 한국인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해외 네티즌들까지도 중국을 향해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 수치도 조작된 거 아니냐? 중국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중국에서 저렇게 발표한 건 뭔가 믿기지 않는다. 정확한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결과 발표 자체를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아가 단순 키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기초교육에 종사하는 전국인민대회 대표는 학교에서의 안전 규정을 정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체력 강화에 노력하도록 호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중국 청소년의 체력은 25년 연속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근력과 속력, 순발력, 지구력 등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합니다. 심지어 근시와 비만 아이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합니다. 2012년 베이징시의 고교생 신체 검사에서 기준을 충족한 학생은 불과 10%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그렇게 교육에 열을 내는 한국인들보다 체력도, 순발력도, 지구력도 모든 것들이 뒤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인들이 나보다 크다거나 한국인들의 평균 키가 174라는 건 조작이 틀림없다. 평균 키가 169라고? 그럴 리가 없어. 내 주위에 170이야 인간 따위는 한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 없는데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같은 아시아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자라왔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심한 걸까요? 첫 번째는 그건 같은 아시아라고 해도 인종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방계 인종에 비해 북방계의 평균 신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베르그만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키가 크고 체중이 많이 나가야지 체온 유지에 유리해 추운 환경에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반면에 체지방이 적고 왜소한 체격일수록 체내 열을 잘 배출한다고 합니다. 한중일 3국 중에서 가장 낮은 위도에 위치한 일본이 남방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으며 시베리아 대륙과 연결되어 있는 한국과 중국이 북방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영양 차이인데요. 현대사회는 식량이 풍족해 영양분 부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 세대 동안 누적된 영양소의 종류와 양이 달랐기 때문에 근력이나 근육 발달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증거와 발표로 인해 한국인이 중국, 일본인들에 비해 키가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백히 딱 보면 한국인이 중국인들에 비해 평균 키가 크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대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만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국인들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인들을 보게 되면 평균 키가 175는 되는 것 같아. 미국인들보다도 큰 친구들이 꽤 많다니까.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보다 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여자 친구들 중에서도 나보다 키가 큰 친구들이 많아요. 서양인인 내가 이곳에서 완전히 난쟁이처럼 보이다니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국인은 유전적 요인도 굉장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아시아 사람들에 비해 키가 꽤 커요. 그리고 요즘 친구들이 먹는 식단만 봐도 한국인의 큰 키가 왜 그런지 알 것만 같은데 당신은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믿으려 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다. 중국인들은 오직 자신들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못된 생각부터 버려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중국은 아무리 강대해져봤자 그 누구도 인정하려 들지 않을 거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말해도 중국인들은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천성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한국인들은 남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자신들의 발전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체격이 우람한 건 다 운동을 열심히 하기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회사 동료는 매일같이 퇴근 후에 운동을 합니다. 심지어 날마다 하는 운동도 달라요. 평일에는 웨이트 운동과 테니스를 치고 주말에는 사이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다 유전이었군요.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